대선 75일 앞두고 전격 사면.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징역 22년 가운데 남은 17년 정도를 면제받게 된 건데요. 오는 31일 0시 석방되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서 먼저 석방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거처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원래 삼성동에 사저가 있었죠. 그런데 6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 살려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는데 올해 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 명령이 떨어졌고 결국 내곡동 사저가 경매에 붙여져서 강제 처분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 내년 2월 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거처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뭐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거처를 알아보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구에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정리될 가능성이 클까요? 글쎄요, 참 이게 아마 2개월 후면 한 2월 달쯤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뭐 당장 지금 거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게 경매에 붙여질 때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걸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금 운동까지 했어요. 근데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이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부르는 바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고소용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속된 이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저 최근에 알려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계열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전달 따르면 이 원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거주를 위해서 본인들이 구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전혀 거기는 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아예 선을 그어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가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일단 가족들이 마련해 준 거. 이거는 뭐 이제 박지만 회장이 이제 마련한 집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에서 이제 대구 쪽에 모시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마 이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어떤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제 조원진 대표나 이쪽에서 하는 걸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발표한 유영아 변호사 이야기를 보면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일체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가족들과 조금의 화해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수감이 끝나자마자 사면 받자마자 정치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박지만 회장이 마련한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월 초에 어디로 옮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가져올 정치권의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뿐만 아니라 국정 조치까지 있잖아요. 국방 여론이 있다면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네, 두 후보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속내는 여권은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야권 갈라치기 전략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내용을 보자면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은 국민 정의에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느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4.16연대, 민변, 뭐 시민단체에서도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다, 촛불 시민의사에 반하는 사면은 무효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야권에서는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갈라치기 사면으로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교활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석기의 가석방에 물타기용이자 야권 분열책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민변과 참여연대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지지층 이탈, 최진봉 교수님, 실제로 일어날까요?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본인이 이제 사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사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요.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론들을 이제 저도 듣고 있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여기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그 사면권에서 존중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고, 역사의 심판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것을 일단 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일정 부분 좀 불만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선 가까워지면서 결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진보 진영에서 일부 진영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권이 혹시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반면에, 야권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네. 수사팀장을 하셨죠. 네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그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예.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 하게 예. 하여튼 법에 기계적으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예.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적인 예, 문제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수 진영의 거부감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있을까? 만약에 소설 그렇게 쓰면 소설가가 욕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게다가 지금 전재산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벌금으로 한 30억 내고 추징금으로 한 35억 내고 이런저런 비용으로 그 삼성동 집이 60몇 억에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집두절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내지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그 틀림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 갈등의 또 다른 불씨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야권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고령이고 병환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위해서 이명박 카드를 남겨놨다. 뭐 이 자체가 야권 분열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사면에 대한 원칙을 깬 사면입니다. 네. 그럼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 즉 뭐 뇌물이라든지 알선 수재라든지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도 법무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뇌물죄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을 했거든요. 그럼 이 원칙을 깼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이번에 복권했죠. 근데 왜 복권했냐면 결국은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7억 원 남았어요. 그럼에도 복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가석방을 했습니다. 보통 가석방 같은 경우는 한 전체 가석방 대상자의 4분의 1 정도를 가석방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사면한 것인데 문제는 주가 뭐였냐. 즉 주가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의 이익의 사면이 주였고 그러면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넣은 거 아니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올해 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사면 논의 있었잖아요. 네. 그 논의 자체가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불쑥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여권 내에서 그만큼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잘라서 거절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75일 남겨두고 바로 사면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 사면 자체를 자신의 원칙까지 깨면 사면했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사면권을 쓰겠다는 의미고 예. 그렇다면 왜 전직 대통령 중에서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내년 사면한다면 내년 3.1절 정도가 마지막 사면권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할 가능성이 높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2년형을 지금 확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마지막 퇴임하는 이게 가장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지 않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이란 건요. 한번 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깨지기 쉽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사면권을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번 사면부터는 원칙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면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럼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건 박 전 대통령과 케이스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본 여론조사에선 두 분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다르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20.7%,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 5.7%, 다만 두 대통령 모두 사면해야 된다 29.0%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8월 조사긴 하지만 KBS 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9.4%,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이 33.5%로 큰 차이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두 개를 봤는데 물론 시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8월 거고 앞서 본 거는 이제 지난달 건데 시점이 좀 차이가 있지만 청와대에서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 기간에 차이가 좀 있죠. 그런 걸 있더라도 국민 여론이 다르다라는 인식,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주장을 한 분은 관계자인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뇌물죄,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뇌물죄로 두 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횡령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긴 분이에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정말 잘못됐죠. 저는 그 경중을 따진다면 그게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이제 최승원 씨라는 분, 그분이 일정 부분 뇌물을 받는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뇌물이죠, 사실. 어쨌든 자기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같아요. 뇌물을 받은 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감정으로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회사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챙겼던 부분은 국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의 경중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다만 청와대에서 밝힌 그분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차이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 보복 수사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후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네, 유영해 보는사 얘기를 보면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반대로 보자면은 퇴원 이후에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대선 앞두고서 정치적 메시지 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마 퇴원 날짜가 한 2월 초로 된다면 2월 11일이 일단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이제 치러지는 단계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제 관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중립적인 메시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 후보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고 또 뭐 반대로 생각하면 윤 후보에게 섭섭함과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것이 메시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일단 본인의 신병 치료에 집중하겠다. 제가 알기로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깨 통증이나 디스크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섭식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예전에 커트칼 테러를 당한 그것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좋지 않으셔서 실제로 씹는 행위를 못해서 뭐 유동식을 이제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정신적인 조금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그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6주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단 그 치료를 하고 나와서도 별다른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봅니다. 본인이 사실은 4년 9개월이라는 정말 대통령 최장기 복역을 했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했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메시지가 과연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면 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여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권을 오히려 안 되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중립적인 메시지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아마 이번 선거에 자기의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이거 의견 들어봤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인 메시지는 내년 2월 퇴원할 때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누구도 쉽게 예상이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크게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질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무슨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게 갈라치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서 갈라치기가 되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진모 교수님 예.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뭐 정확한 예측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갈라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려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제가 볼 때 신병치료 때문에 특별한 행동을 안 하실 거라고 저도 보고요. 발언도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도 그 병원 앞에가 축하연을 하고 막 이런 집회를 하시잖아요. 네. 또 정치인들이 본인의 입장을 담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전언을 전하거나 말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행동 자체가 도리어 저는 뭐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 전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발언을 하거나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저는 야권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걸 꼭 명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력화를 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집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는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 의견 들어봤고요.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